지 이후의 유전이니. 이게 첫 번째는 알지자고 두 번째는 그칠지자인데 이 그칠지자가 지어지선의 준말이에요. 지어지선이 어딘지, 지어지선이 어디, 무엇인지를 아는 다음에, 그죠? 네,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아는 다음에, 유정이니, 자신의 뜻이, 마음이 정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정 이후에, 정해진 다음에, 능정하며, 여기 정자는 진정되다. 마음이 딱 이제 안정되는데, 진정되는 거죠. 자기 갈 길이 정해지면 그 길로 꾸준히 가게 되잖아요. 정 이후에 능안하며 이제 딱 진정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 이후에 능려하며 편안해진 다음에라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려 이후에 능득이니라. 생각을 한 뒤에라야 능득입니다. 득자는 이게 여기 첫 번째는 지지죠. 알지자 지지인데 마지막에는 능득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거기를 향해서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터득해야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는 지로 시작했다면 마지막에 이제 행으로 지행 가는 거죠. 지자는 소, 당, 지, 지, 지니 그칠 지, 자, 지라는 것은 소, 당, 지, 지, 지 마땅히 그쳐야 할 바의 처지 마땅히 그쳐야 할 바의 처지 또는 경지니, 즉 지선지 소재야니. 그게 바로 뭐냐면 지어 지선이라고 할 때 지선, 지극히 선한 것이 있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선인가? 그거를 알아야지 이제 거기를 향해 갈 거 아니에요? 지지즈.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 곳 또는 그 것 그 방법, 그걸 알게 되면 지유정향이다. 자신의 뜻이 정향, 향할 바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어디 갈지 모르 거기서 이제 살다가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아 오늘은 여기를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갈 곳이 이제 있으니까 뜻이 정해져서 운전대를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마디 곁들이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저 율곡 선생님이나 이런 그 성악지부 같은 그런 글을 보면 첫 번째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입지예요. 입지. 입지 교육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뜻을 어디로 갈 것인지 세워졌냐는 거예요. 그 설립자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자동사로 쓰일 때는 그냥 앉았다 일어서는 거지만 타동사로 쓰일 때는 세우는 거잖아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갈 바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준비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 금촌체육공원 간다고 하면 그냥 쓰레빠 끌고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강화도 좀 가자고 하면은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우리 부산쯤 갔다 오자 하면은 그것도 차를 끌고 간다고 하면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준비가. 그게 아니라 제주도로 가자 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공부를 할 때도 과연 내가 어디까지 할 건지를 한번 정해보라는 거예요. 그치요? 왜 공부하냐고 이제 물어보고 본인한테 무엇을 공부하냐고 물어보고 어디까지 공부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부는
무엇을 공부한다 했지요? 이치를 공부한다 했어요. 근데 그 이치는 이런 물건 물건마다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건과 모든 일에 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치 전부 다 공부하는 것이 그게 경물치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이치를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터득해서 세상에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지. 그칠 곳이 어딘지를 알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지 이후에 유정인 거예요. 그죠? 정.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혼란할 때보다는 마음이 딱 진정이 되겠지. 그죠? 아, 내가 이 분야로 가겠다.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 최선을 다해서 가자.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다 보면 좀더 깊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생각하다 보면 그 이치가, 아하, 이래서 이런 이치가 있구나. 그거를 터득하게 될 거라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득이에요, 득. 그러니 지지면 즉 지유정향이라 그것을 알면 그것이라는 것은 그칠 곳을 알면 지유정향이라 뜻이 정할 정 향할 향자니까 향할 곳이 어딘지 정해진다 이거지. 네, 고요정자 정자는 심불망동이라고 풀이해놨어요. 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함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능, 안할때 안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안은 소처의 안이에요. 근데 소처할 때 처자 밑에 상성, 하동 이렇게 써있지요. 이게 상성이 아닐 때는 이게 곧처자예요. 곧, 이곳 저곳. 근데 여기 상성일 때는 처할 처자예요. 처한다. 현재 내가 처해진 상황. 그렇게. 소처이 아니야. 처해진 곳에서 편안히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딱 어디 정해진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가능한 거잖아요. 려는 위, 처사, 정상이요. 이게 생각할려, 사려할려 자라고 하는데, 이자는 처사, 정상. 근데 여기 처자도 고위에서 하동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자도 처리할 처, 처할 처 그런 뜻이에요. 처사니까 일을 처리하는데 정자는 정밀할 정, 상자도 자세할 상자니까 정밀하고 자세히 하는 것을 려라고 하더라. 득은 위 득기 소지라. 여기 얻을 득자 득은 그 그칠 바를 얻는다는 말이다. 그 말이 좀 어렵지요? 근데 거기 이 동그라미 42쪽에 동그라미 그 잔주를 하나 볼게요. 정, 정, 안. 세 글자. 정, 정, 안. 정할 정, 고요정, 편안한. 이세 글자. 상거 불원이로 돼.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단유 천심이다. 다만 깊고 낮음이 있을 뿐이야. 그 경지가 천심이다. 그것까지만 딱 잘라서 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3쪽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하나 둘세 번째 동그라미 찾으셨어요? 지지 여 사자 지여 적 그지요? 그거 찾으셨어요? 네. 지지라는 것은 그칠 곳을 안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 활쏘기를 할때 표적지가 적이 있다는 걸 아는 정도인 거야. 표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활을 향해서 쏠거 아닙니까? 그죠? 득지라는 것은 시, 이중기적이야. 이것은 그 표적지에 표적에
명중시킨 거야. 맞춘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아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갈 곳이 어디라고 정해지면 거기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입지잖아요. 뜻을 세우는 거고. 근데 그게 서고 나면 그다음에 준비 준비해서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이제 여기 말하는 능득인 거지.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이제 넘겨 보시면, 세상을 말할 때 사물이라고 말하죠. 사물. 그럴 때 물유본말하고 물체에는 모든 물체에는 본말이 있고 근본과 끝이 있고 대표적인 게 나무예요, 그죠? 나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가지가 있고 잎이 있지, 그죠? 본말이 있고 사유종시하니 모든 일에는 시작과 마무리가 있으니 지소선후면 여기 소자를 잘 해석하셔야 돼. 마소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소선소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안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자가 먼저 처리할 선, 뒤는 뒤에 할선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선후 할 바를 알게 되면 즉 근도이다. 곧 도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 도는 바로 뭐냐면 대학지도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를. 저희의 삼강령이 이미 지나왔는데 삼강령 중에서 명명덕 신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덕과 신민, 명덕을 밝히는 일과 신민을 가지고 놓고 볼때 명덕이 근본이 되잖아요. 신민에 비하면.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나와 남으로 말할 때 내가 먼저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한 몸을 갖고 말할 때도 이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다 이거지. 마음이 근본이다 이거지. 그래서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도 마음이 여리면 강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거기서도 본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덕 위본이요. 앞에서 말한 삼강령을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덕이 근본이 되고, 신민이 위말이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명덕을 밝히게 하는 그 일은 내가 먼저 명덕을 밝히고 난 뒤에 할 일이잖아요. 예, 그것은 말이 되고 치지위시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쳐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죠? 능득위종이니 그곳에 도착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 그것을 터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무리 단계가 되니 본시 소선이요 근본과 시작은 먼저 할 바고 과 마무리는 뒤에 할 바다 이거지. 그죠? 너무도 명쾌하게 글을 쓰잖아요. 자는 결 상문 양절지의라. 이것은 위 문장 두 구절을 결론 지은 말이다. 이제 오늘 42쪽 지지후의 유정이니 정이후의 능정하며 정이후의 능안하며 안이후의 능려하며 려이후의 능득이니라. 지자는 소탕 지지지니 즉치선지 소재야님 지지즉치 유정향이란 정은 미심 불망동이요
아는 위소처이야니옴, 려는 위처사정상이요, 득은 위특기소지란. 무료분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후면 즉근도의리란. 명덕위본이요 신민위말이며 지지비시요 능득위종이님. 본신은 소선이요 말종은 소후람. 자는 결상론 양절지의라.